자세히 봐봐. 뭐야, 과거가 나온다. 이 여친이 내 여친 엄청 우와. 갱생 불가다. 진짜 억울하다. 그 여친이 내 말 들어봐야 된다니까. 어려운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인데. 안녕하세요. 서른 살 직장인입니다. 저에게는 친구 소개로 만난 같은 동네 사는 한 살 연하의 여친이 있는데요. 하얀 피부에 빵빵한 볼이 귀여운 그녀와 달달한 연애를 시작한 지 5개월 만에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히게 되어 사연을 보냅니다. 식빵이 오고 있어요. 응응 뛰어가고 있죠요. 근데 좀 늦을 것 같아. 미안해 유유. 오잉? 일찍 출발했잖아. 가는 길에 감자를 만났거든. 오랜만에 봤는데 그냥 지나칠 수 없어요. 감자? 식빵이 감자를 만났어요? 우리 집 근처에 냥이들 있잖아요. 참치캔 먹이다가 늦었다. 오구 잘했네. 천사 같은 우리 식빵이. 다치니까 뛰지 말고 천천히 와요. 길고양이들한테도 일일이 이름을 지어줄 만큼 여리고 착한 마음씨를 가진 제 여친. 하지만 그녀에겐 장점이라면 장점이지만 대부분 단점으로 작용해버리는 불의를 보면 못 참는 병이 있어요. 어머, 오빠. 저 학생들 교복 입고 담배 피는 것 좀 봐. 딱 봐도 일진들이네. 저런 애들 건드리면 안 돼. 가자, 가자. 하, 저 나이에 담배 피면 뼈 삭는데. 오빠 잠깐만. 어떻게 알지? 얘들아, 여기서 교복 입고 담배를 피면 어떻게 하니? 아줌마가 무슨 상관이야? 깜짝이야. 여기 있었구나 일찍. 식빵 같이 생겨가지고. 뭐야? 뭐? 아줌마? 저기요.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들 그냥 확 그냥 막. 어? 니네 누가 피우도 담배로 맞아 봤니? 아유, 얼른 안고. 셋 센다. 하나, 둘, 확. 식빵아 그냥 가자. 아, 그래서 식빵이었잖아. 꿀초 같은데. 저 봐봐 손도 봐봐 손. 맞담배 펴야 될 것 같은데. 왜 하필 사례가 걸려. 오빠 이제 가자. 매일같이 제 심장을 쫄깃하게 만드는 여친이지만 본성만은 착하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크게 문제될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빠 유유 우리 집 앞 파출소로 지금 와줄 수 있어? 나 혼자 무서워. 뭐? 거기 왜 있어? 친구들이랑 집 앞에서 회 먹는데 어떤 여자가 나한테 젓가락 던졌죠. 다치진 않았고 조금 놀랐죠. 좀 놀랐죠. 아, 지금 갈게. 30분 걸릴 것 같아. 여친의 카톡에 깜짝 놀란 저는 회의 도중 뛰어나와 파출소로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파출소 문을 여는 순간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멀뚱멀뚱 앉아있는 여친 앞에 씩씩거리며 울고 있는 여자, 그리고 그 여자 옷에 묻은 새빨간 피까지. 여진아, 너 괜찮아? 나 혼자 무서웠죠. 너 혹시 저 여자 때린 거야? 아니 오빠, 내가 사람을 어떻게 때려. 그게 아니라 옆 테이블에서 고성방가 해주시니까 조금만 조용히 해달라고 말씀드렸더니 젓가락을 던지잖아. 그것도 새 젓가락. 회 던졌어. 도다리 회. 회 던졌어. 도다리 회. 그럼 저 여자 옷에 묻은 피는 뭔데? 아, 저거? 또 시작됐어. 식빵이 나왔다, 식빵이 나왔어. 초장이야, 초장. 초장이 잔뜩 묻은 도다리 회 내가 던졌거든. 대형 사고를 쳐놓고도 이 정도는 별일 아니라는 듯한 태평한 여친의 태도. 정의를 지키는 건 좋지만 앞으로 더 큰 일이 생기면 어쩌나 너무 걱정입니다. 말이 좋아 정의를 위해 매일같이 욱한다지. 나의 정의가 저 사람의 맞아요. 정의는 아닐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만 더 내가 욱하게 되면 싸움에 참 그 딱뿌리가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할 사람은 진짜 피곤해지죠. 그러던 어느 날 저의 가장 친한 친구와 커플 여행을 짜기로 한 날이었어요. 우리 단체방. 민규 여친님 안녕하세요. 처음 인사하네요. 민규야 인사해. 내 여친 식빵이. 톡으로 처음 인사드리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려요. 말씀 많이 들었어요. 식빵님 안녕하세요. 잘 부탁해요. 커플 여행 처음 가봐요. 크크크. 너무 기대됨. 희수님이 나갔습니다. 아, 크크크. 잘못 눌러서 나가셨나 보다. 엥? 크크크크. 아, 이거? 희수님. 희수님 다시 초대했어요. 어, 풀 가지고 나간 거 아니야? 희수님이 또 나갔습니다. 또 나갔어. 또 나갔어.
네 여친님 왜 자꾸 나가셔? 뭐지? 아, 궁금해진다. 무슨 일이 있는 건지 친구의 여친이 자꾸 단톡방을 나가더라고요. 결국 계획했던 커플 여행도 못 가게 됐습니다. 와, 못 가게 됐어? 그런데 친구 제가 사진 보냈어요. 머리 봐. 야, 이 사진. 야, 이 사진. 어? 이 지금 김숙 머리. 네 여친 맞지? 대박. 야, 이거 어디서 구했어? 최다. 머리는 최소 비숑 아님 최강천미이다. 야, 너무 귀엽다. 보통 분은 아니신 것 같아요. 지금. 아니. 네 여친이랑 내 여친 같은 중 나왔대. 네 여친 톡 프로필 사진 보고 내 여친이 단체방 나간 거였어. 둘이 싸웠었나? 과거가 나온다. 일진 친구인가 봐. 네 여친이 내 여친 엄청 괴롭혔다. 와. 학폭 피해자였어 나. 와. 학폭 피해자잖아. 뭔 개솔? 네 여친. 얼굴이 하얘서 식빵이 아니고 뭔데? 복도에서 눈에 띄는 애 아무나 잡고 빵 셔틀 시키고 와 욕을 하도 입에 달고 살아서 식빵이래. 식빵 언니였어? 뭔 꼴이야. 아, 걔는 성격이 남을 괴롭힐 수 있는 애가 아니야. 와, 중고등학생을 저는 마냥 애라고 보지 않거든요. 분명히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나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 시절에 그렇게 미성숙하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학폭을 하진 않아요. 처음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음도 안 나왔는데 불의를 마주했을 때 돌변하던 여친의 살벌한 눈빛이 떠올라 기분이 찜찜하더라고요. 여진아, 지난 일이니까 오빠한테는 솔직하게 말해도 돼. 오빠. 오빠는 그 말을 믿는 거야? 솔직하게 말해줘야 나도 친구 오해를 풀어주지. 진짜 억울하다. 나 반 친구들이랑도 엄청 사이좋게 지냈어. 내가 예뻐서 질투하는 친구가 많았는데 특히 오빠 친구 그 여친이 내 루머를 엄청 퍼뜨리고 다녔어. 알았어, 걱정하지 마. 오빠가 알아서 할게. 이봐, 말 들어봐야 된다니까. 여친을 오해하게 만든 친구 커플에게 정말 화가 났어요. 그리고 친구 여친을 만나 단단히 경고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시간 내줘서 고마워요. 과거의 일은 다신 생각하기도 싫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복수라고 생각하고 나왔어요. 여진이 걔 얼굴 하나 믿고 그런 짓을 하고도 뻔뻔하게 잘 사는 게 꼴보기 싫어서. 그러니까 그쪽 말을 정리해보면 제 여친이 그쪽 교복을 뺏고 폭행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어떻게 믿습니까? 여진이가 중학교 때 친구들한테 받은 롤링페이퍼까지 보여줬어요. 거기서 그쪽이 쓴 글도 봤고요. 거긴 전부 좋은 내용밖에 없었다고요. 혹시 제 여친한테 질투나서 그래요? 질투요? 걔가 그래요? 질투 때문이라고? 그리고 그 롤링페이퍼 바로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괴롭히지 말라고 써놓겠어요? 거짓말이라고 하기엔 친구 여친의 증언이 너무나도 생생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는 바로 요새 사진 하나 보냈네요. 한강임? 나 고1 때 사진이잖아. 어? 자세히 봐봐. 그러니까 네 사진은 왜 보래 갑자기? 흰 모자. 네 여친이잖아. 또 뭔데? 뭐야? 만났었다고? 뭐야? 내 여친이랑 너랑 사귀었어? 사귄 건 아닌데 그냥 좀 같이 놀았어. 그래서 너한테 괜히 미안하고 불편함. 강산아, 네 여친 진짜 중딩 때 유명했어. 애들 엄청 괴롭혀서. 아이고. 와. 나 니들한테 너무 쪽팔린다. 민규도 완전 빡쳤던데 설까 지 여친 괴롭힌 애랑 네가 안 헤어지겠다는데 화가 나지. 나도 이제 모르겠다. 니네 말도 충분히 이해함. 정신 차리자, 강산아. 이건 아니다. 이거 진짜 애매하다. 세다. 이거 어떡하냐. 그동안 여친이 제게 했던 말들이 전부 거짓말이었다니.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그래서 전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여친에게 괴롭혔던 친구들에게 정식으로 사과하라고 제안했습니다. 옛날에는 내가 어렸고 그래서 너 괴롭히고 했던 거 내가 진심으로 사과할게. 아니 사과한다고 없던 일이 되는 게 아니잖아. 내가 진짜 상처 준 거 미안해. 내가 반성하면서 살게. 네가 반성하든 말든 그거 내 알바 아니고 너도 3년 동안 괴롭힌 거 똑같이 돌려받는다고 생각해. 뭐를 돌려받아? 너도 상처를 받아봐야지. 야, 네가 내 남자친구 만나가지고 다 얘기했다며. 야, 나도 열받는데 참고 지금 전화하고 사과하는 거다. 야, 뭐? 야, 너 지금 진짜 미안한 거 맞냐? 나 너무 미안한데? 진심으로 미안한데?
그게 미안해. 누나 얘 잘하잖아. 미안해. 너 미안해. 잘하잖아. 야, 나는 어쨌든 사과 전화했고 여기서 끝인 거다. 어머. 이건 사과가 아니지. 야, 갱생 불가다. 옛다 사과 태태태 약간 이거 이런 느낌인데. 와. 사과는 하고 있지만 진심이 담겨 있지 않은 여친의 목소리에 또 한 번 실망하고 말았습니다. 이건 사과가 아니잖아. 진심으로 사과하려고 했어. 근데 잘 안 된 거야. 나도 순간 화가 확 나가지고 오빠랑 오빠 친구들 앞에서 뭔가 이렇게 발가벗은 기분이다. 중학생 때 나쁜 친구들 만나서 잠시 철 모르고 방황했던 거 너무 후회스럽다. 그럼 알지. 지금은 충분히 반성했고 우리 너무 좋았잖아. 지금 상황 오빠랑 잘 정리해보자. 나 잘 모르겠어. 오빠랑 오빠 친구들 보기 너무너무 창피해. 그렇겠지. 우리 그만하자. 이 카톡을 주고받은 이후 여친은 일주일째 제 연락을 피하고 있습니다. 전 친한 친구와의 관계가 걱정되면서도 여전히 그녀를 너무 사랑해서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일단 엄청 창피했을 거예요. 거짓말 안 하고 못 빼기죠. 일단 부정하면 그게 어떻게든 관계도 지킬 수 있고 나의 과거도 지킬 수 있겠다고 생각했겠지만 또 다른 분노를 자아냈죠.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그걸 부정하는 순간 이것에 대해서 완전히 무시당하는 느낌인 거잖아요. 그렇죠. 가해자는 이제지 모르지만 피해자는 절대 그렇죠. 아, 그리고 진정으로 반성을 하면 사과 전화를 저렇게 안 하죠. 딱 거기까지였던 거지. 그래서 뭔가 더 진심어린 제스처를 원했을 때 여자친구는 그냥 야, 나 그만할란다. 더 이상은 해줄 의사가 맞아요.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 조련하고 있다는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기 싫은 걸 계속해서 강요를 하면 내 입에서는 결국에 관계를 끝내자는 말만 나올 거야. 대화의 마지막에 계속 던져놓고 있잖아요. 근데 조련도 귀찮아. 귀찮아. 조련조차도 귀찮아져서 새로운 스타트 버튼 누르고 싶은 거예요. 내 과거를 알고 있는 사람과 계속 만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찝찝한 거죠. 뭔가 더 컨트롤하려고 하지 마세요. 중재자가 되려고 했던 것도 너무 많이 컨트롤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더 일이 커지고 말았는데 뭐 이 정도로 해서 정리를 하시는 게 사실 가장 현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인의 마음에 가장 귀를 기울이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사실상 가장 중요한 건 고민남의 마음 아니겠어요? 끝이 보이는 관계라도 계속해서 번행을 하고 싶다면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입니다. 이 여자분은 마음이 떠났어요. 이분이 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지금 고민남과 헤어지는 일밖에 없어요. 왜냐면 내가 아직까지 그렇게 큰 잘못을 한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빨리 덮으려면 그냥 차단시키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 고등학교, 중학교 때 시절을 모르는 사람들이랑 있어야지 이 사람도 벗어나는 거지. 계속 연결되면 이 사람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고민남도 서서히 그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친 입장에선 굉장히 찝찝한 존재예요. 내 과거를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애정을 표시하는 거를 혹은 내가 이 사람한테 애정을 주는 거를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는 사이가 아닌 거죠, 이제는. 그럼. 그래서 준비밖에 할 게 없네, 이거 진짜. 헤어지는 연습을 네. 해야 돼, 지금. 준비하는 거 빨리 만들어줘야지. 그냥 이렇게 선 하나 해놓고 이렇게라도 네. 하고 준비. 아니, 보따리 이렇게 묶고 있는 네. 거. 안타까운데 이 사건이 너무 크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또 생각이 날 거예요. 우리 고민녀가 뭐 정의롭게 행동을 했는데도 그래도 고민남은 이걸 보고 어? 저거 옛날에 또 계속 그 생각만 날 거예요. 아쉽지만 이제 마음 접고 그만 끝내시길 바라겠습니다.